제철골. 다른 방법은 숟가락을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를 딱 하면 이렇게 여기에 요게 껍질에 붙어 있는 부분이거든요. 저는 요걸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줘. 이걸로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. 밀어주면 이렇게 떨어져서 이거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주면 이렇게 껍질과 분해거든요. 하다 보면 밀 때 여기 좀 날카롭거든요. 여기 전복이 이쪽 부분이 날카로운데 여기를 찍혀요. 이렇게 보이나? 이렇게 찍혀요. 여기 상처가 나거든요. 그러면 좀 멀리 잡고 이렇게 하면 돼요. 이게 뻘 부분이 있어요. 뻘 얼굴만 흙 먹기 싫잖아요. 흙 먹기 싫으면 이 부분을 버려주면 잘라서 이 부분이 잘못 먹으면 또 배탈이 나거든요. 여기 말고 요거 요 부분 요거 내장 제거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댕이거든요. 이게 입, 전복의 입 부분인데 여기를 잘라서 버려줘. 이거 잘못 먹으면 배탈 나거든요. 모아놔서 냉동 보관해주면 돼요. 여기다가 2차에 그 비싸더라고.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 좋을 텐데 무가 없어갖고
다시 먹어. 끓여줄 거야. 한 입 크기로 잘라서요.